여러분, 오늘 아주 의욕 넘치고 활기찬 생활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항상 의욕이 넘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막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자꾸 의욕이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그러한 기분을 바꿔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심리 기법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심리 기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떨 때는 막 무기력할 때도 있고 의욕이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후회가 되고 이런 시간들이 이럴 때가 있죠. 자, 정말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나의 기분을 바꿔서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내가 지금 너무 무기력해졌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일단 처음에 할수 있는 거는 심호흡을 5번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 심호흡하는 거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코로 들이마시고요. 그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자, 이런 식으로 5번 정도 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입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눈을 감으시고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상상을 하느냐?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좀 기분이 좋았던 생각 또는 뿌듯했던 느낌 또는 이렇게 좀 성취감을 느꼈을 때 이럴 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 입시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처음 취직해서 예, 합격했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뭐, 남들 앞에서 멋지게 발표를 했을 때, 그때 혼자 뿌듯한 느낌 들때 있잖아요. 또는 뭐,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는데 멋지게 골을 성공시켜가지고 친구들이 막 환호를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것들 하나만 딱 잡아서 그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상상을 할 때, 그냥 대충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상상하면서 나의 오감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상상이야말로 확실하게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그 당시에 그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입학하는 합격을 딱 했던 그 소식을 받았을 때, 그때 주위에서 있었던 나의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그때 들었던 목소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표정, 나한테 해줬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내가 들었던 기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상상을 하는 것은 바로 NLP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오감으로 하는 상상법인데요. 이것이 나의 상상만으로도 나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상할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정을 또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해내기 위해서, 예, 잘하고 나서 그걸 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 뭐 예를 들면, 남들 앞에서 발표를 너무 잘했어요. 뿌듯했어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 그 다음에, 또는 뭐, 시험을 잘 봐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시험 공부했던 과정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뿌듯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그 순간에 아마도 자신감과 나도 모르게 속에서 올라오는 의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강력한 심리 기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호흡을 또 5번 정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천천히 심호흡을 5번 정도 하고 나면 아까 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 그 다음에 훨씬 더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 넘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인 그 상담 속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과거의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오감 상상법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꼭 활용해 보시고요. 평상시에도 이러한 좋은 상상들을 할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모든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서도 훨씬 더
기분 좋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습관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